레몬. 아니, 이 색깔인데 왜 오줌은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 참 희한하네. 이 색깔인데 왜 오줌이 진하게 나올까? 짠! 아, 나 이상하네, 이거. 색깔이 거의 뭐 그렇게 샛 노랗지 않는데 이거 먹고 많이 먹고 다음날 가면 색깔이 막 응? 비타민 색깔 나서 신기하네. 아! 나 지금 이 새끼 제가 그 뭐야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2.1 그거 고속 충전기 새끼 빌려줬더니 그거 통째로 잽에 갔어. 새끼 죽일 놈이 새끼. 어? 형님 집에 왔으면 뭐 선물은 놓고 가지를 못할 망정 내거 잽에 갔다니까. 나쁜 새끼. 아, 나 핸드폰 충전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고 다녀요. 이거 잠용만 쓴 건데, 무슨 색깔이지? 똑같네? 뭐야, 이거. 색상이 똑같은데? 뭐야, 이거 똑같네? 잠옹도. 색이 다 커서 거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왜 다음날에 화장실은 왜 그렇게 진하게 나와? 거의 진짜 그 완전 비타민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링거 그거. 사우라 링거. 그 색깔입니다. 거의 참 신나요. 안 드셔보셨어요? 바나나킥? 신장 쪽에 문제 있으면 진하다고 하던데 이거 먹고 나서 진하다고요. 평상시에는 진하지 않아요. 짠. 컵에 안 부어 먹어야 돼. 더 빨리 먹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게 색깔이 되게 좀 진한 건가? 색깔을 모르고 마셨거든. 색깔은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런데 안 진한데. 그냥 레모네이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거의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래서 괜찮아요. 레모네이드 같아요.
근데 자몽이나 레몬 이거나 똑같아요, 색깔이. 색깔은 똑같아요. 달걀이 먹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참 요즘에 인심들이 참 더러운 것 같아. 네가 좋다니 또 다섯 개 고맙고요. 내가 이거를 사고, 아, 이거 말고 이거 가게에서 사고 밖에 나왔거든요. 밖에 나오면 이제 슈퍼마켓 앞에 보면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앞에 사람이 그뭐 대기하고 있었어. 그 물건 사러 온 사람 친구인지 뭔지. 근데 과일이 이게 자빠져가지고 그 뒹굴고 다니는데, 그러면 사장님한테 원래 알려주는 게좀 그렇잖아. 예의잖아. 사람 사는 도리 아니야? 근데 그 새끼는 쳐보고 그냥 있고, 내가 나와서 봐가지고 그거 알려줬다니까. 그 사람이 참 쓰레기들이 많은 거. 그 정도도 안 알려주나? 그냥 멀뚱히 지 친구만 기다려. 쓰레기 같은 놈들. 짠. 단미야, 어서 먹어. 안주석 안개 다행. 이거요? GS요. GS25C. GS25C가 한번 팔아요. 자신이 갔지. 몇 캔에 만 원이요. 담미야, 내 충전기를 셀베 갖단다. 이 새끼, 나쁜 새끼. 찾아보라더니 없어. 네 캔에 만 원이요. 나 그거 또 살려면 솔직히 그게 가격은 싼데 존나 귀찮은 거 있죠. 내지지거 채울 지 충전하려고 내걸 때려간 그런 느낌이야. 내걸 가져갔다고 니걸 가져간 게 아니고 내건 고압 그 뭐야 고속 충전기 2.1 암페어짜리.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아. 내가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충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훔쳐간 거 아니야? 아, 그건 있어. 뭔 신겁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이 향기가 이거 지 귀찮다고 남을 귀찮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 느낌상은 그냥 지가 귀찮아서 처음부터 옷에 풍경기가 없잖아. 그럼 어디 돌아다니면 풍경기 필요하잖아.
그래놓고 찾아보래. 찾아봐도 없구만. 아픈 새끼. 지 귀찮다고 남을 귀찮게. 형 아픈데 꼬집꼬집, 어?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 미친 새끼 나 뭔데 와가지고 수작질이냐? 자식이야? 아마 블랙 먹을걸요. 원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아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았으니까 자식이한테 그래도 어디 부산 오면 놀러라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가지고 약간 좀아 그래 내가 아플 때 네가 와가지고 내가 좀 그랬는데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충격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하려고 개생기야 이러면서 네가 귀찮은 걸 나한테 떠넘겨. 저도 사실 귀찮은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2점 몇 도야? 눈에만 깨끗해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자식이 거치할 때는 뭔가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보이잖아. 업자님 어서 오시고요. 더러워요, 솔직히. 제가 잘안 치우거든요. 몸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보셨죠? 피로회복제를 달고 살아. 짠. 근데 이건 새콤해가지고 되게 시큼해가지고 몸에 완전 좋은 느낌이. 전골이요? 요새 근데 별로 입맛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원래 먹방하기에 너무 별로 상태가 먹방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맥주나 마실라. 아 이거 500ml야. 여러분들 맛동산 좋아하세요? 다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르겠네. 일단 이거는 거의 다 마셨네 한나.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거의 다 마셨네. 근데 요새는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시큼하면서 달달한 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좀 쓴맛은 못 먹겠어. 이 동네 근데 진짜 스튜어디스 승무원들 많이 사나 봐요. 맨날 나갈 때마다 봐.
여러분들 스튜어디에서 꼬시려면 이 동네 사세요. 짠. 그래서 이 집을 뭘 내가 이 집을 골라. 리얼리 먹어주고 담매야, 좀 조용히 있을래? 무슨 알람을 다시 보내? 그거 쓰려면 아이템 써야 되는데 네가 뭐 초콜릿을 줬니 뭘 줬니? 짠. 아, 요즘에 몸이 좀 걸레짝이어가지고 그냥 기운이 없어요. 아, 밥 먹기 싫어가지고. 요즘에 입맛이 없네요. 짠. 근데 이거는 GS밖에 안 팔죠? 이거요? 시큼한데요? 레모네이드랑 좀 비슷해요. 거의 뭐 술보다는 이제 음료에 가까운. 아니, GS에 팔아요. 이거요? 오징어?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진미 오징어 같은 거.
여러분들은 식사들 하셨어요? 봄을 타는 건가? 왜 이렇게 요새 입맛도 별로 없고 몸이 막 걸렸다 같이 짜파게티야? 아이 또 리엔진 또 50개를 고맙고요. 요즘에 영뭐 입맛이 없네요. 이건 근데 진짜 약간 새콤한 거 이제 레모네이드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도수가 너무 낮으니까. 아, 고일님 어서 오시고요. 예? 오징어? 오징어요. 친구는 뭔 친구입니까? 짠. 햇살님 어서 오시고. 이한년님 또 10개 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그거 나쁘나요? 봤어요. 짠. 레디삐님, 그냥 뭐 도둑놈이 아니고 그냥 나쁜 새끼죠. 응? 도둑놈이냐면 더 비싼 걸 훔쳐갔겠지. 근데 지가 귀찮으니까 응? 그냥 그 나를 귀찮게 하는 거지.
근데 비들 와요 오늘? 비들 옵니까? 비 와요? 몰라요, 가격은 얼마인지. 어제 원래 가닥값이 비싸다네. 뭐? 육년이면 어떻게 풀려 불러줘요? 육년이면 저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눈웃음표. 리을리을리은요? 왜 재밌지 않아요? 만능님 코하고 입이 이뻐요. 아세요? 몰라요? 변태 많죠. 짠.
내일도 색깔이 기대해봐야 돼. 심야 색깔. 어이씨, 충전기 땡처가 왔네, 여러분.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야. 내 휴대폰 빨리 충전기 내놔 임마. 너를 네가 안 귀찮으려고 나를 귀찮게 해? 나 충전기 하나밖에 없다고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보조 충전기로 임마 충전하고 있다고. 인생 참 뒤질래? 솔직히 프로 임마 멀티탭을 이렇게 곤히 챙겨놓고 가놓고서 임마 멀티탭에 꽂혀있던 충전기는 사라진다는 게 고의성 아니냐? 이미 다 썼는데 무슨 택배를 보내줘 이 새끼야. 어?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게 만들고 이 나쁜 새끼가. 담미야, 그건 네가 냅두고 간 거니까 네가 찾으러 와. 날 춥다고. 어디 갔는데 나는? 아, 것들이 단체로 새끼들이 이거. 어? 너네들 혹시 진짜 평행 이론이냐? 꽃돼지랑 그 자식이 거의 뭐 동시에 같이 들어오네. 돼지가 요새 행복냐고? 뭐? 야, 무슨 헛소리야, 뭐. 너뭘 헤어져? 미쳤니? 방송에서 뭐 결혼한다고 잡적을 뭐 얘기하더니 뭘 헤어져? 구라치지 마야. 짠! 어째서 또 구라를 치고 있어?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럴 거면 방송에 왜 나왔대? 말이 되냐? 뭔 사랑 가지고 논 거냐? 아무튼 씨발 BJ 가지고 노는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 짠! 운이야, 뭐 없냐? 운이야, 자식이가 내 충전기 가져갔어. 뭐 없냐? 자기는 뭐 그런 거안 해도 맨날 술 먹방 하죠. 택배를 보내준대. 그런데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그게 착불로 보내주면 존나 웃기겠다. 딱 받았는데 택배기사 착불입니다. 존나 웃기겠다. 쇼파 사이에 없으면 뭐야? 없어 임마. 오니야 인정. 인정 아니 미워야? 개인이 보내면 사천 아니냐? 그걸 챙길 이유가 없는데. 뭔 말이야? 네가 충전기 임마 거기에는 네 손을 꽂아서 쓰다 가져간 거잖아 임마. 멀티탭은 여기다 얹어 놓는데 그 꽂힌 충전기는 왜 없어 임마? 이건 레모네이드 맛이야. 거의 뭐 음료수야 음료수. 테이블은 따로 분리해. 아, 땡큐. 리온님 들어가세요. 뭔 아줌마? 짠. 27인데 아줌마예요? 그 자식님은 부천 올라오셨대요? 그래, 올라갔냐? 쌩까는데. 진미 오징어 같아. 시전. 이럴 때 누군가가 딱 안주를 딱 만들어주면은 개꿀맛이지.
대형 마트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GS25 가면은 4개만 하거든요. 바나나 튀 꼬롱잎 맛 다시 봐. 살은 막 그대로인데요. 물론 재보진 않았는데 별 빠질 게 없어가지고 맛동산 오랜만에 먹으니까 개 꿀맛이네요. 뭐야, 벌써 근데 세 편이나 비쌌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호가든 짠? 이거 그때 호가든 사 먹으니까 주던데? 마트에서 홈플러스였나? 짠! 그둘다 근데 특유의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레몬이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전용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둘다 맛있긴 해요. 아니, 밥 먹기 싫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요. 밥 먹을 입맛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전형적인 이제 촛불들의 증상 아니야, 이거? 입맛 없고, 그러다 이러면 내가 술 마셔 먹다가 이제, 어? 그래, 저세상 가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요새 그냥 뭐좀 걸렸잖아요. 엄청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음 주만 지나면 4월이 오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시간이 항상 빠르지. 팬가입이 없나? 굉장히 더 월급날이 있으면 좋겠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먹고, 팬가입도 없고, 이거.
꿀꿀하네. 짠. 근데 이건 너무 빨리 마시는 것 같아. 이건 음료수 같아가지고. 천천히 좀 마셔야 돼. 이거 도수 2점 몇 도. 예슬님, 너무 술을 자주 마셔봐야 좋을 게 없어요. 이걸로 갈아타세요, 예슬님. 짠! 도수도 낮고, 음료수가 낮고. 술 끊어야 되는데. 뭐냐, 끊으려면 빨리 끊어라. 뭘 계속 뭐 끊어야 되는데, 이러봐야 못 끊어. 맥주는 별로, 맥주라기보다 이건 그냥 레모네이드라고 생각하세요. 맥주라기보다 진짜 레모네이드라니까. 그래, 그냥 아직이야, 아직. 근데 생방 중에도 노이즈가 심한가? 그 소리를 크면은 생방 중에도 내가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보면은 그 노이즈가 심해?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짠.
노이즈가 뭐냐면요, 제가 조용히 가만히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보면 그게 딱 두드러지거든요. 소리를 높이면은 뭔가 잡음 같은 거 그게 들려요. 막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내가 녹방 들어보면 항상 그 잡음이 굉장히 심하거든. 그리고 마이크가 지금 이런 거 써서 그렇지. 좀 다른 거 하려면 콘덴서 마이크 제대로 된거 쓰면은 기타 소리 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근데 다른 소음은 없어요. 조용해. 사람도 많이 그렇게 다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층도 높으니까. 짠. 이건 많이 마셔도 그렇게 머리 안 아프겠지. 오늘은 8캔이 끝인가요? 끝이죠. 좀 맨날 많이 엄청 먹어봐야 뭐합니까? 남기는 이것도 못 마셔요. 딱 원래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끝내야 돼요. 레몬 맥주 하면 불낭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요. 그건 어디 파는데? 거품도 너무 부드럽고 먹는 김 예술에다가 상쾌하다고요. 그냥 이것도 먹을 만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다음날 개어내고 헛구역질 나올 수도 있죠.
머리 아프면 개워내는 게 좋아요. 나 머리 아픈 거 진짜 질상이거든. 난 얼마면 제방 조용하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과자는 단자 단자가 진리. 왜 너는 헛소리를 자꾸 하잖아. 무슨 알림을 보내라고 하진 않나. 단맛과 짠맛을 번갈아 먹으면 잘 들어가죠. 사랑니 이틀 전에 뺐는데 뺀 당일날에 고기 구워 먹고 라면 먹었어요. 먹는 걸 좋아하시네요. 고기도 집에서 구워 먹으면 맛있긴 한데 너무 뒷감당이 안 돼.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완전 개꼴초가 타고 갔는지 담배 냄새 완전 쩔어 있고, 또 어디 갔다 와서 다시 타면 또 뭔가 어떤 여성분이 탔는지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근데 담배 냄새 저런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싶어. 아, 담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짠. 어떨 때 보면 꼭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심하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 없어요? 담배 냄새 엘리베이터 쩌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갇힌 적은 있다고요. 담배 냄새 쩔은 그 상태에서 갇히면 죽겠네. 근데 사람은 항상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게 추락을 해가 떨어지면 점프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공간이 이렇게 다 찢어져서 결국엔 기지겠죠. 최대한 살려면 추락할 때 어떻게든 또 위에 올라가서 그 엘리베이터 위에 그 공간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찌그러지면 죽겠죠, 그냥 뭐. 짠, 소녀야서 오고. 아우, 제 술이 아직 춥지, 해로운 인자. 뭐, 어떡하라고, 임마. 그냥 과자 안 주지. 소녀야, 팻잎은 막 그냥 뗄 거면 달지를 말아 버리고, 응? 장난으로 막 달았다가 다른 반 가면서 떼면서 다니나 본데. 오빠 꿀깔배기도 드셔주세요. 싫어. 어린 놈의 새끼 이건 뭐냐 이거. 할말 있으면 와서 얘기해 이 새끼야. 그리고 다른 방에 가서 욕을 왜 해? 응?
짠. 이렇게 버티고 있네. 도시님 어서오시고요. 저는 술 마실 때 과자 안주로 매운 새우깡, 프링글스, 오징어 땅콩, 맛동사 이렇게 4개 먹어요. 프링글스였는데 너무 짜요.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별풍 왜 쏘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럼 님은 이걸 왜 보는지 난더 궁금해. 지난번에 유튜브에 바나나 끼 홈런볼 봤는데, 그래요? 그리고 뭐 전부 다뭐 별풍을 쏘면 쏘겠습니까? 엄청 일부분, 뭐 별로 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항상 적당치.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걸로 진짜 최대한 뭐 금전적으로 수익이 있고 그런 거면 내가 이런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그냥 적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앞에 깔아놓은 맛동사는 뭔가요? 데코죠, 데코. 요새 술 먹방 이렇게 잦아요. 입맛도 없고 몸도 별로 안 좋아서 먹방하기는 좀 싫고 그래서 술 먹방하는 건데 내가 뭘 하든 이미 알 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음료수 같아. 2점 몇 도. 너도 먹어봐, 이거. 음료수야, 이거는. 근데 새콤한 거 싫어하면 싫은, 아마 잘못 먹을 거야. 좀 새콤해. 레모네이드 같아. 화장실 한번간것 같은데요. 4~5도면 거의 맥주랑 비슷하네. 4~5도면 뭐 거의 맥주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 집에서 한 캔씩 하는데 화이트 작은 거 임신하고 못 먹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씩은 마셔도 될걸요.
아니면 이런 것도 그냥 2.몇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콜라 드세요. 짠. 무알콜 맥주는 그럼 19세 안 걸어도 되겠냐? 여성 스타일이요? 착하면 되죠. 내면적으로는 좀 착한 스타일. 이게 신났고. 외면적으로는 이제 좀 귀여운 스타일. 얼굴 같은 건 좀 귀여운 스타일. 생긴 게 그것도 맥주 같이 생겼던데 보면. 모르겠네요. 19세 이하도 파는지. 콜라에다가 알코올 넣으면 어떻게 되나? 콜라 맥주 나오면은 맛있으려나?
짠. 무알콜이 좀 밋밋하지 않아요? 장가도 많이 먹어 지금. 아, 난 그런 게 궁금해.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술 같은 거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무알콜 맥주를 가져가서 마시다가 선생님한테 잡혔어, 걸렸어. 그럼 선생님들한테 이거 무알콜 맥주인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할까? 콜라 레몬 맥주를 섞는다고요. 어평없죠? 아, 이제 배가 부른 것 같아. 배도 부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레몬 맛이 이게 강하니까 좀, 산도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위도 좀, 약간 따가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위에 자극을 주는 것 같아. 빈속이신 거예요. 뭐 다른 거뭐 먹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뭘 도전을 해요? 사진 보내려면 보내세요. 속이 그좀 쓰린 것 같아.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요.